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요. 저거 패드 하시는 분들, 제 영상 보는 분들이 이제 패드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. 아, 패드 재밌겠는데? 좋습니다. 진짜 추천하는데, 야, 공포에서는 힘듭니다. 근데 저가 이제 저는 이제 패드에 진짜 완전 적응한 사람이라서 100일 동안 패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키보드 마우스로 이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. 근데 공포에서는 2단 그 분화구 있잖아. 2단 분화구. 요거 보스 피 50% 이하면 분화구가 두 배로 되죠. 뛴 다음에 한번더 뛰어야 되죠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대가리를 이상하게 돌려요. 분명 내가 서 있는 방향,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화면으로 고개를 안 내밀고 막 반대로 뒤로 돌든지 막 이상하게 돈단 말이죠.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. 2단 분화구가 시간이 또좀 적어요. 그냥 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? 패드를 바로 놓고요. 패드 놓고 마우스를 한번 딱 잡습니다. 마우스를 한번 딱 이동해 주시면은 이동 탁 해주면은 이게 키마로 풀립니다. 키마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구간은 키마로 하셔야 돼요. 지금 당장은 패드가 아직 이거 날아다니는 요거 새 어떤 컨트롤은 패드가 살짝 좀 이제 버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또 요거는 키보드 마우스로 빠르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. 요거는 좀 숙달하셔야 돼요. 마음의 평화를 딱 가지고 구르기를 하시고 번호 딱 찾아가지고 이동을 해. 그 다음엔 패드를 딱 놔. 우리 이거 그 화생방 하는 것처럼. 응? 자, 먼저 뭐그 주머니를 왼쪽에 파지한다. 그 다음에 뭐 버튼 세 개를 한 번에 딱 열고 그 다음에 뭐 방호 그걸 꺼내고 이런 것처럼 숙달을 하셔야 돼요. 자, 어떻게 한다? 구르기 성공. 그 다음에 뭐야? 번호 찾기. 그러니까 분화구를 찾아야 돼요. 분화구 찾기. 달려가기.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? 딱서 있잖아. 도착 후 마우스 찾기. 그럼 이제 그게 딱 풀린단 말이야. 한 0.5초 정도로 이제 0.5초 뒤에 0.5초 뒤 키마로 바뀜. 면서 여기다 심호흡 한번 해줘야 돼요. 심호흡 한번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다음에 6번 다음 번호를 보고 날아가기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패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 화생방 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요거 아실 거야. 그 우리 그 6단계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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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패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